따라와줘서 고맙군. 사실 타르탈리아에게는 핑계였어. 너희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관심 없거든.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 벽난로의 집 아이들을 도와줬었지. 아버지로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공식 석상에서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비공식 석상에서는 공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해야겠지. 이게 다야. 메로피드 요새에서 방금 돌아온 걸 알아. 근데 긴장할 거 없어. 정보를 캐내려는 게 아니니까. 거긴 리니와 리넷, 그리고 프레미네가 있고. 난 그... 걔네들 엄청 노력했어. 앞을 가로막으려는 녀석들에게 온 힘을 다해 맞섰다. 라이오슬리, 만만치 않은 인물이지. 리니는 좀 더 남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할 텐데. 예를 들어 나라든지. 이건 그냥 물어보는 건데, 넌 프리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넌 분쟁 밖에 있고 폰타인에서 가장 자유롭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야. 괜찮다면 네 관점을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가 이번 심판의 전말입니다. 타르탈리아님은 유죄 판결을 받아 즉시 메로피드 요새로 압송되셨습니다. 휴가라고 하지 않았나? 이런 귀찮은 일을 남겨두다니. 녀석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지. 저는... 뭐, 됐어. 아예 무의미한 건 만날 사람이 있어. 준비를 해둘까요? 아니, 내가 직접 가겠다. 물의 신 프리나를 만나야겠어. 그녀는 폰타인의 핵심이지만 흥미롭게도 신보다는 스타에 가까운 존재지. 응? 쪼그만 녀석, 이리 와! 감히 도망쳐! 거기서! 신의 심장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렇게 쉽게 프리나에게 접근할 수 있을 줄이야. 너무 쉬워서 무방비한 것은 믿길 확률이 높지. 하지만 미끼를 던진 사람을 탓하는 자는 없다. 바늘에 걸린 순간부터. 역시 예상대로였군. 신의 심장은 물의 신에게 있지 않아. 게다가 전혀 신처럼 보이지 않고 몸에선 어떤 저주의 기운이 느껴져. 넌 누구야? 뭘 하려는 거야? 부탁이야, 날 죽이지 말아줘. 그녀의 눈빛에 담긴 두려움은 결코 거짓이 아니야. 미끼가 아닐 수도 있겠군. 현장을 벗어나는 것도 쉬웠고, 나를 찾거나 물의 신 포칼로스를 습격했다고 지목하는 사람도 없었어. 프리나는 이번 일을 다른... 과연 얼마 후 밀정에게서 들어온 정보는 프리나가 거처로 돌아가 숨죽여 울었다는 것이었어. 프리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명백해. 어쩌면 진정한 물의 신은 그녀가 아니라 나는 신의 심장을 찾아야만 해. 만약 추측이 사실이라면 신의 심장은 느비에트에게 있겠지. 아니면 보통 사람은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아버지! 그래, 아이들아. 메로피드 요새에서 들어온 정보인데 타르탈리아님이 실종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저희가 심어놓은 첩자와 매수해둔 교도관도 그... 라이오슬리라는 자가 한 짓이겠지. 아마 그럴 거예요. 집행관 한 명의 가치는 생각보다 높아. 이걸로 폰타인 당국에 외교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군. 종 물의 신 프리나와 최고 심판관 느비에트를 만나야겠어. 회견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리니, 리넷, 프레미네, 너희 셋이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다. 네. 네. 귀공자 타르탈리아의 실종은 계획에 없던 거지만 돌파구가 되어주겠군. 그 일을 양보하는 척 하면서 프리나와 느비에트를 떠봐야겠어. 기회는 벽난로의 집에 있다. 내가 메로피드 요새로 가려 시도하는 것은 그 후의 일은 너도 알 거야. 너희는 리니와도 친분이 있으니 숨길 생각은 없어. 물의 신을 습격했었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고 공론화되지는 않아. 프리나 본인도 없던 일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알았어.
쿠리나와는 두 번 티타임을 가졌어. 솔직히 폰타인 상층부는 예상보다 복잡하더군. 전에는 느비에트가 물의 신일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나는 얼음 여왕을 따르고 있어.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는 말이야. 하지만 느비에트도 프리나도 뭔가가 부족해. 도무지 그자들이 신일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 물론 내 개인적인 느낌일 뿐이야. 대부분의 경우 정보 공작 전문가로서 문득 고향의 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니까. 폰타인은 참 특별하지 않나. 아직도 수면 아래 있는 게 많은데 결국 살아있어야 기회가 오는 법이지. 나중에 필요하다면 난 지금 결정할 필요는 없어. 상황이 곧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 네 이름은 흔히 대의와 엮이는 경우가 많으니 손을 잡게 될 날이 올 거야. 빨리도 돌아왔군. 할 얘기들이 있을 테니